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톨기스2. 지체할 거 없이 일단 패키지부터 열고 봅시다. 짜란! 네, 박스 아트부터 기존의 메탈로보톤처럼 금색 라벨이 뭐 떨어지게 금박 패키징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까지도 전부. 그리고 로보톤이라는 브랜드로 톨기스2가 없었냐? 또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발매된 외판정판 톨기스2 로보톤이 있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완전 신규 조형으로 또 나왔어요. 물론 메탈로보톤 톨기스2도 외판정판이고요. 2023년 9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앵가로 16,500엔. 내용물을 보면은 합금은 꽤나 쓰인 걸로 보입니다. 뭐 허벅지부터 골반까지 가득가득 차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쪽에는 알트론과 연동할 수 있는 이펙트도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뭐 저는 그걸 노리고 산 건 아닙니다만 그냥 톨기스2가 트레즈 쿠슈리나다가 캐릭터가 좋아서 산 거긴 한데 바로 오픈! 빠밤! 매뉴얼은 한 장짜리가 들어있네요. 뒷면까지 가득가득 차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베이스의 사용 방법 아니면은 도버건의 장착 방법 등등등이 나와 있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밑에 거는 베이스죠. 그리고 위에 뭐 이펙트라든가 무장들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톨기스2의 교체용 손이나 무장들 관련 이펙트가 전부인데 플러스 알파로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알트론 건담의 빔 트라이던트용 이펙트입니다.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이게 뭐냐면은 트레스와 우페이가 싸울 때 우페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요 톨기스의 허리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알트론을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오늘 일단 이펙트를 껴보고 껴진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알트론과 함께하는 건 제가 나중에 쇼츠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펙트 자체도 요 딱 이제 톨기스의 허리를 기점으로 막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톨기스의 대표 무장 도버건. 근데 좀 짧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포시는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랗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고 이게 왜 신축 기믹이 있냐? 이게 바닥에 세워놓고 손으로 짚어야 하니까요. 정말 그 기믹을 위해서 신축 기믹이 있는 거고 기존 상태라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놓는 게 기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본체에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볼관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은 축관절로 이렇게 막 접어줄 수 있고 그 끝에 또 볼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도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다면은 손잡이 부분인데 이 손잡이 자체는 아래쪽에 프레임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 있던 거를 이렇게 완전히 뒤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서브 그립 같은 경우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메인 그립도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얘 자체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자체에도 마킹들이 몇 가지가 붙는 형태고요. 이 본체 연결용 조인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긴 한데 이 교체용 같은 경우는 온전히 수납용 무장을 접어서 그냥 휴대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용 조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길이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조금 더 짧아요. 조금 더. 그리고 쉴드! 이 쉴드도 도색이 참 이쁜 게 가운데는 밝은 파란색 계통이고 겉부분은 메탈릭 블루입니다. 메탈릭 블루. 그래서 색깔이 투톤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겉부분에 라인, 마킹들이 들어가고요. 정가운데 톨기스2의 형식번호와 전용 무늬가 들어갑니다. 이 무늬가 베이스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던데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제 본체에 연결 조인트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빔사벨을 그대로 빼서 빔파츠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쉴드 내부도 보면은 컬러가 투톤입니다. 겉부분은 좀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 안쪽은 밝은 컬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자체는 좀 심플하더라고요. 뭐 펄 도색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클리어 핑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이제 도버건 전용 손이 오른손만 들어있고요. 당연히 이제 왼팔에 낄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도버건을 바닥에 내려놓기 위한, 이렇게 손을 포개기 위한 전용 액션용 손이고요. 빔사벨 전용 손 한 세트, 그리고 액션용 편손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로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스탠드고요. 그리고 조인트, 전용 조인트 들어가고, 아까 쉴드에서 봤었던 그 무늬와 이름이, 이게 또 메탈릭 블루로다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톨기스 2. 캬, 멋있다. 자, 그럼 톨기스 2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톨기스만의 매력 중 하나, 허벅지의 볼륨감, 그리고 어깨의 볼륨감, 요런 게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뒷모습 봤을 때도 역시, 역시 얘는 톨기스가 맞구나 싶은 게 이제 부스터, 거대한 부스터 두 개. 이게 아예 본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장 상태에서부터 분리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포션이, 듬직합니다. 듬직해요. 아까 인트로 때 제가 2012년도에 로보톤 톨기스2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걔는 되게 날씬하거든요. 굉장히 날씬하게 생겼는데 이쪽은 확실히 좀 근육질에 덩치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의 프로포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톨기스2의 특징, 건담 페이스 같은 형태로 머리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피눈물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턱 부분, 페이스 슬릿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얼굴만큼은 건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머리 장식 자체가 이제 닭뼈슬처럼 갈기 형태의 무언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뒤통수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톨기스에는 머리에 비밀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은 아닌가? 웬만한 톨기스는 다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믹. 메탈 로보톤도 있다! 리오 헤드! 심지어 쓸데없이 디테일이 좋다! 라고 하고 싶네요. 에. 아무튼 트레이즈처럼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금색도 보면은 갈기의 금색도 굉장히 이뻐요. 아주 이쁜 컬러를 잘 썼네요, 또. 그리고 몸통 부분, 몸통도 잘 보면은 이 콕피트 해치 부분 정중앙은 메탈릭 블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파란색 계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톨기스의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마킹이 톨기스2다운 날개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뭐 몸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톨기스 그대로라고 봐야 하니까 뭐 그대로고요. 딱히 뭐 특별한 거는 못 느끼겠어요. 대신에 가슴이 이제 듬직하다, 넓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깨로 가면은 어깨도 투톤입니다. 바깥쪽이 메탈릭 블루, 안쪽이 일반 파란 색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깨 마킹도 왼쪽에는 형식 번호와 함께 무늬가 들어간 마킹을 쓰고 있고 오른쪽에는 오즈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겉부분에 뭐 라인 마킹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 같은 경우도 뭐 적당히 나쁘지 않은 프레임 컬러 쓰고 있고요.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얀색의 팔꿈치가 이제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팔뚝 자체도 보면은 하얀색과 함께 손목이 회색으로 둘러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팔꿈치 합금은 위에는 안 썼네요. 예. 그리고 기본 장착 손으로는 주먹손 들어가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앙에 거대한 버니어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죠. 내부가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버니어 자체도 볼관절이다 조금씩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파츠 자체에도 마킹들이 들어갑니다. 라인으로 이것저것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큼지막하게 바깥쪽으로 볼륨감 있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인데, 이거 역시 아래쪽은 메탈릭 블루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투톤이 아주 적당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진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이게 보는 화면마다 액정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실제로 봤을 땐 되게 진한 블루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메탈릭 블루는 좀 더 그거보다 진한 블루로 되어 있어요. 아주 딥하네요. 그 외에는 뭐 라인 마킹들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스커트는 내부에도 디테일과 컬러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야 허벅지 튼실한 거 보세요. 볼륨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크, 이게 톨기스 다리지. 아우 멋있다. 그리고 허벅지에 빨간 색깔 포인트로 마킹들이 좀 들어가고 무릎도 마찬가지 날개 같은 디테일에 요런 마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외장도 보면 뒤쪽으로는 또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무릎 뒤쪽의 관절은 합금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 같은 경우도 앞뒤로 빨간 색깔의 마킹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새하얀 다리다 보다는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의 다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발목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발등과 같이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얇게 끝으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는 조형이에요. 굉장히 샤프한 느낌을 주고요. 발바닥에도 메탈릭 블루 컬러가 도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백팩인 부스터 유닛! 아주 듬직한 부스터죠. 기본적으로 붉은 색깔 라인 그리고 흰 색깔 무늬 뭐 위에도 빨간 색깔의 무늬 굉장히 화려하게 마킹들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날개를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날개를 잡아당기면 부스터가 연동돼서 전개! 아주 멋들어진 전개! 참고로 움직이는 부분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있죠? 부스터 아래쪽을 잡고 밑으로 당기면 펼쳐져요. 어우 깔끔스! 거기다가 이 내부에 있는 버니어도 안쪽이 다 메탈릭 블루로 아주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외장 내부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개된 상태라면은 이제 버니어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팩 자체도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이 축관절로 되어 있고 몸통 쪽으로 해서 또 이제 축관절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가 가능하죠. 그리고 부스터 전개는 백팩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 스커트에도 이렇게 짜란 좌우 전부 외장 전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버니어 파츠 내부에 메탈릭 블루 도색되어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전개! 조금 아쉬운 게 이쪽은 이제 버니어가 내장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여기도 내장되어 있었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다 전개하고 뒤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형태죠. 그리고 로망 가득한 형태기도 하고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들고 숙이고가 가능하죠. 근데 딱 이 볼관절 말고는 다른 관절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밑에 축관절도 없어가지고 뭐 고개를 앞으로 뺀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근데 애초에 디자인상 딱 외장 내부에 턱이 딱 걸리는 형태여가지고 여기서 관절이 더 들어가면 힘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주 크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빠지는 것 외에도 기본 합금으로 된 볼관절 활용하고 있고요. 팔 자체에서 안쪽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 외장을 봐야 하는데 어깨 외장 바깥쪽에 보면은 요 바깥쪽으로 볼관절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외장이 이렇게 앞뒤 가동도 좀 가동하고요. 그리고 들썩이는 부분도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 때는 어깨 외장을 바깥쪽을 들고 안쪽을 내려주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탁 하고 이제 몸통 외장이랑 간섭을 피하면서 좀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팔 회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큼지막하게 가동을 합니다. 팔이 어깨에 닿을 때까지 아주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 예, 팔꿈치 외장도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이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부가 들어지고 숙여지고 스윙은 잘 안 되네요. 근데 허리 들고 내리는 부분이 이게 다소 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백팩이 무겁다 보니까 허리를 딱 숙였을 때 딱 하고 고정됐으면 좋겠는데 살짝 헐거운 느낌? 이거는 개체차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겉부분에 하나, 안쪽에 하나, 총 두 개의 볼관절로 크게 가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자리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이동이 있어서 뒤에 있던 고관절이 아주
크게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전면부 스커트도 볼관절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애초에 디자인상 허벅지가 아주 튼실하다 보니까 약 90도 정도 들고 나면은 조금 그 이상 드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외장 같은 경우는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씩이나마 이렇게 좀 틀어주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발목은 안쪽에 기본 볼관절입니다. 기본 볼관절이고 편하게 돌리고 뒤로 뻗고 발바닥이 가동을 해서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가만 보면은 발목 자체가 이중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는 것도 조금은 도와주긴 하는데 막 엄청나게 꺾는다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고요. 아주 큼지막하게 무릎이 굽혀지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주더라고요. 어이, 멋있긴 하다. 자세 자체가. 그리고 무장을 어깨에 장착할 때는 어깨 외장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손톱을 걸고 꺼내면 볼관절이 드러납니다. 요 박근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조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양 어깨에 무장도 전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듬직합니다. 실드가 딱 들어가면서 뭔가 실루엣이 완성된 느낌. 도버건 쪽도 한번 슬쩍 보면 이 길게 뻗는 이 느낌. 아, 역시 보기가 좋은 것 같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 포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용 손도 들어있겠다. 바로 그 포즈 가보도록 하죠. 그 포즈 취할 때는 그냥 도버건 자체를 이제 연결 조인트에서 떼어내고요. 그리고 양손을 전용 손으로 교체해 줍시다. 그리고 도버건의 포신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준비 끝! 자, 포즈 완성했습니다. 이 듬직한 모습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게 톨기스2만의 아이덴티티, 톨기스2의 약간 고유명사 같은 그런 포즈 아니겠습니까? 대표 포즈. 포즈 아주 잘 나옵니다. 멋있다. 애초에 이 톨기스2 자체가 작중의 최후반부에 딱 이 포즈로 첫 등장을 하면서 뭐지? 트레즈?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너무 캐릭터가 너무 광기여서 아무튼 대표 포즈 딱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부스터를 완전 전기하고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살인적인 가속, 바로 그 기체, 그것이 돌기스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보는 맛도 좋네요. 야, 이게 버니어 내부가 도색되어 있는 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네요. 이게 백팩도 스커트도 발도 이러니까 그냥 뒷모습이 되게 이쁘다, 그쵸? 그리고 도버건 액션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게 도버건이 이게 손잡이 가동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가만 보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어깨랑 연결된 부분 요 관절 자체가 일자로 쫙 뻗어주면서 도버건을 끝까지 앞으로 내밀 수가 있고 그리고 손잡이도 앞에 있던 게 뒤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뒤로 이동하면서 손 딱 잡을 수 있게 손잡이를 딱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역동적인 포즈?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멋지다 생각했던 구도의 포즈 잡아봤습니다. 이게 도버건을 길쭉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액션도 굉장히 멋지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빔사벨도 한번 빼들어봤습니다.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먼저 빔사벨 들고 달려드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사실 이런 포즈 취하기 전에 도버건을 먼저 퍼즐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게 더 맞는 포즈가 아닐까. 왠지 막판은 우페이랑 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가볍게 이렇게 전투 직전에 이게 돌입하기 직전의 포즈 같은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알트론의 빔 트라이던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냥 허리 중간에 맞춰서 잘 밀어 넣어주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애니에서도 지금 이 구도로 우페이에게 찔리면서 사실상 그냥 맞아줬다라는 느낌이 되게 셌죠. 오히려 우페이 같은 경우도 이기고서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펙트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리즈에 그 몰입을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이펙트래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다음번에 알트론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 정판 메탈 로보톤 톨기스 2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윙 시리즈 TV판, 특히나 TV판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메탈 로보톤 시리즈를 개인적으로는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윙 제로, 에피온부터 자기들끼리 포즈를 연동할 수 있는 파츠가 들어갔다던가, 지금 톨기스 2 같은 경우도 알트론과 연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갔다던가, 지금 그나마 데스사이즈 헬이 뭐가 없죠 지금. 하긴 데스사이즈 헬은 마지막 전투 때 뭐 대단히 한 게 없긴 해. 그냥 박사님들 구한 걸로 거의 끝 아니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메탈 로보톤에 보면은 다 뭔가 이펙트라든가 추가 파츠 가지고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뭔가 같이 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팬으로서 뭔가 팬심이 뭔가 자극받는 그런 파츠들이 있어서 강추를 하고 싶어요. 단지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단점이라 그러면은 좀 QC라든가, 제 에피온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막 그런 거라든가, 톨기스도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깨, 왼쪽 어깨 요 안쪽 관절 주변 보면은 약간 좀 쓸렸더라고요. 이제 마감이 좀 쓸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대단히 큰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뭐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한, 아니 에피오는 자잘하진 않아. 아무튼 이런 QC 문제도 좀 있고, 만지는데 좀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톨기스 같은 경우는 이 무릎 외장 있죠, 이게 생각보다 잘 빠진다고요. 이렇게 뒤에서 밀면은 이렇게 쏙 빠져요. 이게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특히나 이게 잘못 잡았을 경우 이렇게 좌우에 힘을 딱 줘버리잖아요. 안쪽에 파손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